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네. 누구세요? 네, 일산에 살고 있는 정혜원이라고 합니다. 정혜원님이요? 네. 예, 그래요. 혜원님.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60이요. 아유, 근데, 어우, 목소리가 진짜 젊으시다. 그래요. 주식은 한몇년 하셨어요? 주식을요, 잘, 올해는, 아니, 몇년 전에, 아, 예. 예, 이 원장님이 저기, 하림인가 말씀하셔갖고, 좀 덕을 봤어요. 그러셨어요? 그래갖고, 아이. 방송만 보면 뭐가 잘 되는 줄 알고, 네. 그때 하이닉스도 좀 덕을 보고, 그러고 이제, 그리고 조금, 그, 잘 팔고 쉬었어요. 쉬다가, 또 아무리 찾아봬도 안 계세요. 그래요. 그래서 막이 방송, 저 방송 보다가 이제, 좀 이제 그냥 밥, 고민거리를 갖고 다시 오셨구나, 그죠? 예, 그래갖고 방송만 보면 잘 되는 줄 알고 또 바쁘니까 저는 방송밖에 볼 시간이 아, 없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샀는데 사는 것마다 다 내려가. 아유, 속상하시겠다, 그죠? 에휴. 속상은 할수 없죠. 그래요? 아유, 그래도 속상하실, 뭐, 그죠? 뭐, 속상해도 일단은 그래도 저하고 또 올해 이렇게 가기 전에 통화가 됐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또 아유, 이반장이, 심장이 떨려요. 아니, 떨지 마세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반장이 그래도 또 혹시라도 우리 회원님한테 제가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도 잡는다고 제가 혹시라도 회원님한테 또 도움되는 이야기를 또 해드릴 수도 있지도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요, 회원님. 그래, 회원님. 포트 어떻게 되세요, 일단? 예, 쌍방울이 저기 1320원 쌍방울이 10%. 1320원. 예, 10%요. 네. 예, 두산 인프라코아 저기 16,400원에 10%. 16,400원이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282,500원에 10%. 28만 원이요? 282,500원. 예. 그리고 SK이노베이션 157,500원에 10%요. 이노베이션 15만. 7,500원. 10%요? 좋습니다. 네. 이 중에 제일 궁금하신 애는? 현대중공업. 아, 현대중공업이요? 네. 그래요. 현대중공업 지금 보니까 약간 손실 구간 들어오셨는데, 이거는 매수는 어느 시점에 하신 거예요? 이거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 아, 두 달이요? 네. 예, 그래요. 제가 저번 주에 조선주에 대해서 좀 한번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혹시 제가 저번 사고 막 나니까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실수했구나 싶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왜 실수했다고 느끼셨어요? 왜? 그때 말씀하시기를 좀 이제는 좀 내려갈 거라 그러셨는데. 예, 그거 왜 내려간대요? 이반장이 갑자기. 뭐, 네. 왜 올라가지? 왜 그때 두달전 10월 달에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 10월 달이면 요때거든요? 예. 예, 요때요. 딱 요때. 이때 막 계속 올라가서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막 근데, 방송에서 막 사람들이 조선주 막더 간다고 아, 막 그래서 난리 칠 샀어요. 때왜 저는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대요, 이 반장은? 왜 근데 그랬... 하여튼 그때 자세히 들었는데 저도 잊었는데 하여튼. 자세히 들으신 건 맞아요? 네, 뭐, 하여튼 그래, 그러셨어요. 그래.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조금, 예. 얼마 전에는 이제 앞으로 좀 나을 거라 그러신 것 같은데. 오, 그래요. 이반장이, 네. 요때 조선주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 한 거는 아주 쉬워요.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 자체가, 제가 네. 분명히 상반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하반기에 조선주는 반등을 할 겁니다. 반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하반기에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반장은, 어유 올라오니까 이제, 그래도 조정 구간이 거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예, 드렸는데,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대로, 글쎄요, 그죠? 점쟁이 속옷을 입었나, 그죠? 쪽! 어떻게 맞췄을까?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아냐, 아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봐요. 그래요. 제가, 이거 뭐 어떻게 맞추고 안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네. 그렇게 해야 되는지 논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합리적인 논리로가 도출이 될때 우리는 그걸 투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방송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방송이나 이런 걸 보면 너무 유행가치들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 올라간다. 그럼 와, 더 올라갈 겁니다. 어떤 게 빠진다. 와, 더 빠집니다. 전부 무슨 양떼 몰려다니듯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가, 왜? 거의 다 그렇게 양떼 몰리듯이 방송들을 하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게 진리인 것 같이 믿게 돼요. 올라가면 더 올라가나 보다. 빠지면, 진짜 더 빠지려나 보다. 근데 무조건 그게 아니라 논리로, 정확한 논리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차트나 이런 거에 의해서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에 있어서 혼란을 많이 빚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뭐 지금도 제가 논리가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전 제 논리는 그때와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 조선주라는 게 바닥부터 현대중공업이라는 게 뭐 따지면 이거예요. 10한 6, 7만 원 되나요? 17만 원, 18만 원, 18만 원부터 거의 한 28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물론 더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바닥부터로 따지면 올해 꽤 많이 올라온 거였어요. 근데 이거를 합리화할 만큼의 정말 조선업황이 지금 너무너무 좋냐? 올해 지금 조선업황이 너무너무 좋은가요, 지금? 올해 더블 올라갈 만큼 그렇게 조선업황이 좋은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까지는. 나쁜 거를 탈피한 정도지. 그러니까 저도 뭐 가끔씩 어쩌다 방송 볼 때 참 보는 게 난 저렇게까지는 안 보는데 왜? 조선이 뭐 굉장히 뭐 지금 난리도 아니게 좋게 변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은. 지금 조선에 아직 문제들 꽤 있어요. 나쁜 거를 탈피한 거지, 조선 업황 자체가. 워낙이 한 1, 2년 동안 주가 보시면 알겠지만 한 1, 2년 동안 조선 업황 자체가요. 너무 안 좋았어요. 네,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반에 60명이에요. 근데 60등 하던 놈이 한 40등 했네? 오유, 되게 잘했죠, 그죠? 아니에요? 60등 하던 놈이 40등이면 잘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맞아요. 저만 그런가? 예. 근데 60등 하던 놈이 40등 한 거 잘한 건 잘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60등에서 40등 간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좀 한 거예요. 너무 못했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해도 40등은 해요. 왜? 솔직히 말해서 40등은요. 60등에서 한 50등은요. 공부 안 하고 그날 찍는 컨디션에 따라 등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40등은 공부 조금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솔직히 그 정도 등수는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못하던 애가 이제 조금 나아진 모습을 보인 걸 가지고 무슨 60명에서 60등 하던 친구가 갑자기 무슨 반에서 뭐 5등 안에 든 것 같이 호들갑을 떨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정확히?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냥 빗대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방송에서 보면 지금 60등 하던 애가 40등 됐으니까 막 호들갑을 떨고 난리를 떤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60등에서 40등 된 거는 인정을 하는데 5등까지 올라온 수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 앞으로 뭐 조선 플랜트 해양 쪽에 이야기하고 하는데 저는 뭐 딴지 걸려는 게 아니라 아직 조선주 우리 갈 길 전 멀다고 봅니다. 왜냐? 해양 플랜트 쪽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해양 플랜트. 해양 플랜트가 올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좀 작년보다. 해양 플랜트가 뭔지는 아시죠? 해양에다 뭐 구조물 설치하고 이러는 거죠? 아, 모르셨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이제 아시면 돼요. 그럼 구조물 설치하고 막 이러는 건데요. 오히려 상선보다 제가 알기로 해양 플랜트 쪽은요. 우리나라 국산화율이 요번에 뭐 기사에 뜨긴 떴는데 정말 뭐 엄청나게 속된 말로 아주 고부가 가치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선 아직 상당수 외국 걸 씁니다. 그거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선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제대로 하시다 보면은 이게 다 나중에 피가 되고 살이 난다는 게 이런 거예요. 해양 플랜트가 좋아. 해양 플랜트 좋아. 해양 플랜트를 그걸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 수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요즘은 아닌데 옛날엔 그랬잖아요. 자동차 수출하면 자동차는 우리나라 건데 그 안에 엔진은 다 외국 거였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자동차를 수출 많이 하면 뭐 할 건데? 엔진이나 이런 게 진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데 그런 쪽은 외국에 수입해가지고 수출하면 그게 뭐예요? 빈 껍데기, 뭐 그 껍데기 좀 수출하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 할 건데? 엔진 업체나 이런 데 돈 다 줘야 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게 장사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마찬가지로 해양 플랜트 쪽도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는 물론 국산화율이 지금 잘 많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싼 뭐 여러 가지 그런
부품들이나 이런 것 중에는 쉽게 말해서 아직도 외국 걸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선주가 어우 해양플랜트 수출 많이 했네, 우리나라 조선주 와우 화이팅 만세, 그렇게만 볼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근데 이제 그게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고 점점 앞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럽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유럽이 좋아져야지 조선은 결국 좋아진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 소리는. 예, 왜냐하면 유럽에 선사들이 많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돈 많은 그 해운 선사들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냥 해운 업주라고 쉽게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럽의 경기가 풀려야지 해운은 굉장히, 아, 이 조선 이쪽이나 해운은 많은 영향을 받는데, 요즘 이제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국가들 신용등급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뭐 그다지 큰 좋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국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는 건 유럽 쪽 국가들이 나쁠 건 없다는 거죠. 최소한 도움은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중공업 2011년도에 50만 원까지 갔던 주식이에요. 50만 원 갔던 주식이 맞을 거 다 맞은 거예요. 두들겨 맞고. 그리고 이제 탈피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어떻게 급등을 합니까? 갑자기 경기가 확 바뀌는 게 아닌데. 이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였냐? 여기서부터 여기 올라왔을 때 이 올라온 거에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시고 뭐 달리는 말이 더 달린다. 무조건 그 말 한마디. 예, 방송에서 그 말들을 많이 쓰시잖아요. 달리는 말이 더 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이제부터 돌파하고 계속 더 쭉쭉쭉 나가는 겁니다. 야, 여러분들 여기서 사셔야 됩니다. 아주 단골 멘트죠, 방송에서들 하는. 네. 예. 근데 그거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단골 멘트에 당하지 마세요. 쉽게 말해서 개인들. 여러분들이 제가 자꾸 똑똑하자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봐도 아, 논리적으로 무슨 기술적 논리 말고요, 제발. 기술적은 이제 여러분들 제가 저번 방송에도 말했지만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의 도움을 한 20%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내년부터 시장에서는요. 기술적인 게 죄송한데 5% 도움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제 기술적인 걸로 인한 시장의 움직임을 이제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매매하는 분들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이미 시장은 그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착실히 지금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외면하시는 분은 내년에 아마 글쎄요. 상당한 아마 괴로움을 당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걸 지금 자꾸 무슨 뭐 달리는 게 더 달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접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닥을 탈피한 거고 이제 반등해서 당연히 조정 구간은 나오는 거고 왜? 업황이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끌어올릴 정도의 업황은 아니에요. 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차분히 조정받으면서 이제 좀 더 길게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가 결론이에요. 어떻게 회원님 이해되셨어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딱딱딱 해서 아 내가 이 주식을 더 들고 가야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다음에 주식은 빨리 움직일 수도 있고 좀 천천히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 때문에요. 빨리빨리 네네. 할게요. 쌍방울이에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 차트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320원, 1320원인데요. 쌍방울 제가 저번에 한번 상담했던 기억이 난데 몇 달 전에? 네, 한번 하셨어요. 예, 근데 제가 쌍방울. 제가 작년에 샀어요. 또 방송 보고. 예, 그러셨어요. 제가 쌍방울은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계속 내려오고 있죠. 저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 쌍방울에 별로 매력을 못 느낍니다. 아... 예, 예. 쌍방울이 올라가야 될 이유를 전 솔직히 못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쌍방울은 저는, 이거 한 그냥 한 800원 근처까지만 오더라도 전부 다 손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 다음. SK 이노예요. 네. SK 이노 187,500원. 15만 7,500원이에요. 예. 네. 15만 7,500원인데 지금 현재 14만 원. 15만 7,500원. 예.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아직은 조금 더 가져갈 만은 해요. 가져갈 만은 한데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갖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석유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들은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뭐 SK 이노베이션은 다른 쪽으로도 많이 지금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은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그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기름값이 내년에 많이 오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 분석 어렵게 하는 것보다 아주 그냥 네. 쉬운 가장 기본적인 전제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 SK이노베이션은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좋아요. 대체적으로 빠지면 좋아요. 올라가면 좋은 걸로 아는데. 올라가면 좋은 걸로 알죠. 그러면 내년에 기름값이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은 내년에 저는 기름값이 많이 안 오를 것 같아요. 네. 왜냐? 지금 뭐 잘 아실 거예요. 미국이 예, 어차피 뭐 셰일 오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 미국이 지금 증산을 할 능력이 충분하다는 걸 올해 계속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갈 만하면 이제 미국은 기름 이제 미국 쪽에서 자기네 셰일 오일 같은 걸로 해 가지고 수입을 덜 해 버려요. 그럼 미국 쪽으로 들어갈 그 원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나라 계속 원유가 남아도는 시기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럼 원유값이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급이 이제 많아지는 꼴이 되는데. 네. 아마 기름값 오르기 어렵지 않을까요? 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내년에도 전 이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석유 정제 업체들한테 별로 그렇게 내년 썩 장사하기 좋은 한 해는 아닐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논리적으로 이 종목 글쎄요. 이노 어느 정도 탄탄은 해요. 여기서 주가 보면 아시겠지만 탄탄한 모습은 나와요. 탄탄한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쭉쭉쭉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냥 여기에서 뭐 왔다 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그냥 이거 매수가 오면은 이거는 팔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시겠죠?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뭐 제가 가끔씩 상담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 네. 이제 예. 좋게 들었는데. 예? 그냥 이제 고비는 넘기는 것 같아요. 모습 봐도 네. 고비는 넘기는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지금 10% 비중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네. 비중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 네. 홀딩하고 계속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너무너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은 앞으로 어떻게 더 접근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알아요. 네, 그냥 뭐 종목 추천하는 그런 방송들 보면서 그런 방송 하다못해 경제방송이 지금 몇 갠데요. 그리고 프로가 몇 갠데요. 거기 나오는 종목 추천하는 사람이 몇백 명인데요. 그거 다 보시면서 그 종목 추천한 거 다 샀다가 무슨 뭐 패가망신할 일 있어요? 그죠? 네, 조심하셔야 네.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네. 항상 그 논리 왜 이 주식을 사야 되는지 논리가 예 모두 무양떼 몰리듯이 그렇게 하는 방송들 말고요. 논리가 분명했을 때 그 주식은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요. 네,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마지막 예 미리 새해 인사 드려야겠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예, 새해 건강하십시오.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여러분들은 지금 감사합니다. 이만장이 진행하는 연말 마지막 주 토요일에 방송하는 이만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겠습니다.